거미집이라는 영화는 독특한 영화인 것 같아요. 한바탕 소동이 항상 일어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김지훈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유머 감각, 배우들의 앙상블이 저한테 제일 먼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영화, 꿈꿔왔던 이야기였어요. 대사가 한 줄이어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거미집은 1970년대 한국 영화 현장이 배경이고, 이게 시대물이 강조되는 영화라기보다는 그 시대에서 벌어질만 했던 시나리오를 검열 받아야 됐고, 완성된 영화도 이제 검열을 받아야 되는 이중 검열의 시대, 개인의 어떤 광기와 욕망과 각기 이해가 다른 스텝 배우들 간의 충돌, 이게 갈게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원했던 작품을 다시 찍어서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대부분 모든 사건들이 다 신성 필름이라는 대형 스튜디오 메이저 영화사 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한 세트 안에 모든 공간들을 다 제안한 야심적인 프로젝트였고, 세트는 표현주의적이고 무대적으로 좀 보여질 수 있는 요소들 범위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하려고 했어요. 그 세트 안에 뭐 의상 분장실이라던가 사무실은 리얼 공간이다 보니까 생활감을 많이 줘서,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으로도 화려하고 멋과 낭만이 있던 시기였다, 스텝 한 명 한 명 캐릭터에도 구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의 100벌 이상 제작했던 것 같아요. 70년대에 유행했던 레트로 경향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거하고 믹스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70년대 헤어, 메이크업, 말투를 언제 연기를 해보겠어요? 내가 남자들을 믿는 게 아니었어. 누가 뭘 하지?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70년대 연기 톤인데 되게 연기를 못하는 톤을 구현하기도 하고 하면서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시대도 시대인데 흑백하고 컬러가 공존하는 그 영화 속 영화 이야기잖아요. 흑백 영화 속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것도 배우로서 정말 매력이었어요. 그거 뭐야 그거 뭐? 플랑 세캉스는 일정한 부분들을 끊지 않고 촬영하는 기법인데 모든 그 앙상블과 팀워크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 동선에 맞춰서 세트가 이렇게도 움직였다가 저렇게도 움직였다 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3면 세트를 만든, 형식적인 부분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